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터미 헤어케어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헤어 제품, 신제품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종류별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문들과 요청들이 있으셔서 거기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헤어케어 진짜 많죠. 앞쪽에 제가 일부 제품만 일단 갖다 놨는데요. 사용을 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어떤 제품과 어떤 제품이 매칭이 좋은지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푸를 사용을 하실 때 목적이 두피를 조금 위주로 케어를 하고 싶으냐, 아니면 나는 머릿결을 위주로 조금 케어를 하고 싶냐, 아니면은 나는 탈모 케어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니즈가 갈라지실 것 같아요. 왜냐면 두피 케어가 굉장히 잘 되면서 머릿결 케어도 굉장히 잘 되면 제일 베스트인데, 그런 최적의 조합을 찾으려고 늘 노력은 하지만 두피 케어가 잘 되는 경우에 머리카락이 조금 뻣뻣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희 이제 라인 중에는 스칼프 샴푸가 이제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피 세정을 위주로 세팅이 된 샴푸.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실 때는 머릿결 케어를 별도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머릿결 케어를 하실 때 대표적으로 세정용으로 사용하시는 제품이 있어요. 물로 이렇게 씻어내야 되는 컨디셔너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대에서 주로 사용을 하시거나 샤워부스에서 나와서 사용을 하시는 제품들은 타월 드라이를 하신 다음에 남겨서, 보통 리본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남겨서 사용하시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두피 케어를 하시고 나면 모발 쪽에 두피에 닿지 않도록 하면서 스타일링 제품이나 컨디셔닝 제품 제품을 써주셔야 되는데, 생모단수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생모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뿌리는 헤어 토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헤어에 바르는 토너 같은 헤어 에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깨끗하게 씻은 두피에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두피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약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손톱을 이렇게 탁 세워서 하시면 두피가 되게 많이 망가져요. 손끝, 여기 손끝에 보면 지문 채취하는 볼록한 자리를 이용해서 조금 마사지를 병행을 해서 생모단수를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두피 케어라고 하면 대부분 두피에 있는 각질 위주의 케어가 되세요. 그러니까 두피에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다 지루성 두피라고 부르는, 두피에 이제 기름기가 좀 많으신 거죠. 기름기가 많아서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두피를 세정을 하시고, 대신 머릿결 케어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앱솔루트 트리트먼트나 워시오프 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를 같이 사용을 하시고, 나오셔서는 실크 프로틴 에센스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정말 니즈가 많아지신 라인이에요. 탈모 라인. 머리카락이 실제로 빠져서 머리숱이 줄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라인이 있습니다. 앱솔루트 샴푸 라인이 대표적인 탈모 케어 라인인데요. 탈모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루성 두피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 유전적 탈모, 그리고 견인성 탈모라 그러죠. 이렇게 막 머리를 너무 잡아당기셔서 생기는 탈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영양 공급이 불균형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피를 케어를 하시고 머릿결을 같이 케어를 해주셔야 사실은 탈모 증상이 완화가 되고, 대부분의 탈모들이 이제 위쪽으로 열이 올라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열감 케어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 라인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탈모 라인이고, 탈모 라인을 사용을 하실 때는 앱솔루트 샴푸, 앱솔루트 컨디셔너, 앱솔루트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컨디셔너와 트리트먼트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셨거든요. 트리트먼트와 컨디셔너의 차이는 영양을 넣는 건 트리트먼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씻었잖아요. 1차로 씻고 거기다 영양 공급을 할 때는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컨디셔닝이라고 하면 모발이 이렇게 매끄럽게 떨어지는 거를 케어할 때 컨디셔너를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샴푸와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순서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자꾸 이거를 샴푸 쓰시고 컨디셔너 쓰시고 트리트먼트를 뒤에 쓰시는데, 반드시 트리트먼트를 쓰실 때는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단계와 끝 단계 사이에 트리트먼트나 영양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모단수 같은 경우에 수시로 나오셔가지고 케어를 하시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탈모 기능성 제품들을 다 받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세정부터 전체적으로 스페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릿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보통 손상모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염색, 파마, 그리고 열기구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북슬북슬한 머리카락, 아니면 거칠거칠한 머리카락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애터미에서도 신제품이 사실 나왔습니다. 실크 프로틴 에센스와 컬링 에센스, 그리고 기존에 운영이 되던 헤어 에센셜 오일. 이렇게가 저희가 리본 제품으로서 헤어에 영향을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에 그
이제 니즈가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손상모 라인을 별도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샴푸를. 그러니까 머릿결 케어에 포커싱이 된 샴푸를 별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프로틴 종류가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종류가 많이 들어있는 샴푸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스칼프든 앱솔루트든 뭐, 그러니까 탈모랑 머릿결로도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샴푸를 사용을 하시고, 애터미에서 가장 오래도록 만나보신 네, 한방 샴푸 그리고 한방 컨디셔너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기본 케어, 모발에 그냥 나는 뭐 특정 기능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모발 기본적인 케어를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보통 사용을 하시는 기본 라인이고, 여기에서 나는 머릿결 케어를 조금 더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중간에 트리트먼트를 하나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시는 라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인 라인에는 저희가 트리트먼트를 넣지 않았어요. 트리트먼트는 사실은 이제 머릿결을 전문적으로 이제 케어를 해주는 그런 용도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타월 드라이를 하신 다음에 이 세 제품 중에 하나를 쓰시는 거예요. 컬링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링 쪽에 조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영양 공급과 스타일링이 같이 있기는 하지만 스타일링에 훨씬 더 케어가 많이 돼 있는 제품이고요. 얘는 웨이브 헤어를 위한 제품입니다. 펌이 되어 있는데 그 펌의 느낌을 살리겠다. 예를 들면 펌을 하셨을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머리카락을 감고 막 드라이어로 말리잖아요. 그러면 그 컬이 안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탈모나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부피감 때문에라도 펌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웨이브 헤어를 하시는 이유가 예뻐서도 하시지만 뭔가 볼륨감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그 볼륨을 죽이지 않고 컬 헤어를 잘 살리면서 스타일링과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두 개는 스타일링 위주라기보단 모발 영양 공급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셔야 돼요. 헤어 에센셜 오일과 실크 프로틴 헤어 에센스가 다른 점은 얘는 기본적으로 오일 처방입니다. 오일 처방이라고 하면 매끄럽고 윤기 나는 그런 오일, 굉장히 가벼운 텍스처의 오일 처방이에요. 헤어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워터리한 처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버블 제형으로 구현을 해드려서 조금 바르기 쉽게끔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워터를 그냥 토너처럼 들이면 머리를 이렇게 톤으로 축축하게 바를 수가 없으니까 제형을 버블로 구현을 해서 쉽게 머리카락에 바를 수 있게끔 해드린 처방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손상모를 위해서 단백질을 엄청 많이 집어넣었어요. 얘는 오일이 머릿결을 케어하는 용도라고 하면은 얘는 단백질을 실제로 손상모에다 침투를 시켜서 단백질을 보완을 해주고 상한 큐티클을 보완을 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약한 손상모다. 뭐 그닥 뭐 머릿결에 대해서 크게 니즈가 없지만 그래도 머리를 좀 보호하고 싶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많이 손상이 됐거나 머릿결 케어를 조금 열심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먼저 사용을 하시고 얘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누적적으로 많이 바르는 용도로는 프로틴 에센스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워터리한 처방으로 자주 바르실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헤어 에센셜 오일이 이제 처음에 한 번 발랐을 때는 굉장히 가볍고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고 좋은데, 이거는 수시로 바르기가 조금 힘드세요. 수시로 계속 바르면 머리가 오일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약간 오일리해 보이는 헤어가 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손상모를 위해서 만든 데일리 케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일리마다 앰플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머리카락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무거워지지 않아요. 굉장히 가벼우면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젖은 상태, 마른 상태, 열기구 전, 열기구 후 모두 사용하시면, 봄용 365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헤어라인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별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라인별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헤어케어 라인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기능은 모발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리고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메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발의 환경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고요. 두피의 환경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루틴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복합성 두피를 가지고 있어요. 복합성이라고 하면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지성과 이제 건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두피를 가지고 있어서, 샴푸 같은 경우에 사실 세 가지 샴푸를 놓고 저희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믹스매치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발 케어를 위해서는 트리트먼트를 정성 들여서 하는 편이에요. 정성 들여서 한다는 게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트리트먼트를 컨디셔너 하듯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컨디셔너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신 다음에 쭉 씻어내시면 되는데, 트리트먼트는 가능하면 배치를 하시는, 그러니까 방치를 하시는 시간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샤워를, 풀 샤워를 하실 때는 트리트먼트를 발라놓으신 상태에서 다른 곳을 먼저 씻으시고 모발을 세정을 해보시면 트리트먼트 효과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제가 요즘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모발이 워낙 이제 스타일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건조해진 편이어가지고
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출시된 실크 프로틴 헤어 에센스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자주 덧바르고 있고 진짜 하루에 한 10번은 쓰는 것 같아요. 10번은 쓰는데 모발에 무게감도 하나도 없고 실제로 모발이 열기구를 사용을 되게 자주 하고 했음에도 이제 미용실을 가보면 많이 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크림처럼 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루틴은 제가 조금 바뀌었는데 여러분들도 해당하는 제품들 중에서 정말 내 모발 상태와 두피 상태와 잘 맞는 제품을 찾으셔가지고 조금 꼼꼼하게 이제 케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모발도 두피도 생각보다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유지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